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력계통공학 10강 다시 1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9장에서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121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장 파급 방지 장치 SPS에서 스페셜 프로텍션 시스템에 의한 부하 차단의 목적을 PV 곡선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죠. PV 곡선을 그려놓고 나서 이 PV 곡선에 대한 해석은 결국 뭡니까? 임의의 운전점에서의 델타 P, 즉 공급의 여유량, 그다음 델타 V, 전압의 여유량을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설정된 값 이상으로 부하가 증가했을 때 전압 강하의 양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SPS 작동해서 개통 차단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입니다. 108의 1교시인데요. 자, 부하단에서의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PV 곡선을 그리고 부하의 역률에 따른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것은 전력계통공학 10강, 올해 2월 16일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학기 때 제가 강의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제 9번입니다. 자, 예상 문제. 뭐 예상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주전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베스트 믹스, 그 다음에 심사 곡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저 이건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자, 예상 문제인데, 자, 전원 개발 계획 중에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 이것은 출제가 되면 의외로 답을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전원 개발 계획 방법 중에 미시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거시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 두 개를 혼합해서 쓰고 주로는 이제 거시적 방법을 채택을 해서 쓰시죠. 그렇지만 내용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답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 상정에 대한 미시적 방법, 거시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 방법, 뭐 우선 수요를 여러 가지 용도별로 나누고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수요를 상정하고 이들을 쌓아올려서 전체를 상정하는 방법이다. 뭐 정리 잘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동 수요에서의 가정용 전기기기의 보급률, 얼마만큼 보급이 되었느냐. 기기마다의 원단위 변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원단위 변화. 그 다음에 산업용 전력에서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 에 의한 업종별 전력 원단위 변화. 그러면 이것과 위에 원단위 변화와 밑에 전력 원단위 변화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방법이죠. 거시적 방법은 뭐가 됩니까? 수요 전체에 대한 어떤 법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수요를 상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에 대한 어떤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방법으로는 자, 시계열적 경향을 분석한다. 그렇죠? 시계열적 경향. 두 번째, 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로서 국내 총 생산과의 탄소값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GNP로 되어 있지만 GNP는 안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GDP,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기타 공업 생산지수. 이제 산업 생산지수가 되겠죠. 이제 Index of Industry Produ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ndex of Industry Production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Industry of 여기에 All 이런 말도 표현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IIP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산업 생산 지수와의 상관을 통해서 수요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거시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력 수요 상정은 내년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길게는 15년, 20년 뒤에 전력 수요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미시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거시적 방법인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미시적 방법도 부과되는 하나의 팩터로서 적용을 한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더 다른 많은 팩터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시적 방법, 거시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전력 수요를 상정하는 그 수준이 세계 탑
티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 부분이 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답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도 자 미시작 방법으로 해서 뭐 보급률, 원단지 변화, 기술 혁신이 되면 당연히 전력 원단지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거시작 방법으로 해서도 시기열적 경향,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생산지수, 공업생산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수요를 상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리 잘 해 주셨고요. 예, 이분의 답안지도 역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가정용 전기기기의 보급률, 그 다음에 기기 원단위 변화, 그 다음에 또 전력 원단위 변화, 그 다음에 거시작 방법으로서는 시계열적 방향, 이게 나와 있네요. 시계열적 방향. 그 다음에 경제지표는 이제 GDP, 그 다음에 공업생산지수 IIP.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거 더 내용을 볼까요? 미시적 방법으로 해서는 가정용 전기기기의 보급률, 기기마다 원단위 변화, 그 다음에 전력 원단위 변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시계열적 경향 분석에 의한, 그 다음에 GDP에 의한, 그 다음에 IIP 지수의 상관관계를 잘 정리를 해 두셨죠. 그래서 이것은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안을 정리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